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하늘빛 다육화분, 네, 화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장님께서 네, 아주 할인을 많이 해주시는 화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가성비, 네, 짱인 아이들, 네, 아주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네, 택배 위주의 네, 매장입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010-3898-9559로 네,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5만 원 무료 택배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네, 요 화분은 어디서 많이 봄직한 화분이죠. 네, 판매가 많이 되는 화분인데요. 요렇게 네, 노란색 꽃이 네, 그려진 화분입니다. 요 화분이 양쪽에 요렇게 네, 귀가 있고요. 잎도 있고 예쁜 노란색 꽃인데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화분이 노란색이 있고요. 네, 1번입니다. 그리고 요 화분은 빨간색, 네, 레드입니다. 네, 요렇게 밑에도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양옆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9.5 곱하기 9입니다. 종이컵을 한번 살짝 넣어 드릴게요. 네, 요렇게 됩니다. 요 아이가 네 레드입니다. 레드 그리고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네 이렇게 사이즈 똑같습니다. 9.5 곱하기 9. 네, 요 화분이 네 원래 매장에서 얼마 전까지 14,000원에 판매되었던 화분인데요. 요 화분을 지금 똑같이 네만 원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렴하실 때 이렇게 노랑, 레드, 오렌지 세 아이 네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서 네, 예쁜 다육아가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1번입니다. 만원이고요. 9.5 곱하기 9입니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요 아이는 2번입니다. 네, 요 아이도 가로는 8.5 곱하기 11이고요. 옆에 있는 아이는 9.5 곱하기 10입니다. 이렇게 11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네, 화분이 괜찮습니다. 롱본 스타일이라서 좀 다육아가 심어놓어도 아주 예쁠 것 같고요. 베란다에서 네, 심어도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워요. 요 화분도 2번입니다. 네, 요 화분도 만 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네, 몇천 원씩 이렇게 할인을 다 해주셨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종이컵 한번 해드릴게요. 요 아이가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조금의 한 1cm 내지 0.5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 화분은요, 3번입니다. 네, 요 화분도 재질이 아주 좋고요. 네, 요렇게 사람 얼굴 모양의 화분이에요. 네, 요렇게 귀엽죠. 네, 여기 주근깨가 아주 깜찍한데요.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군생 심어놓고 두 아이 이렇게 나란히 놔두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귀엽죠? 개구진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요 아이도 3번입니다. 네, 만 원에 판매한다고 된다고 합니다. 9 곱하기 9예요. 네, 종이컵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저렴하게 네, 판매하실 때 품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화분도 요 화분이 네, 해바라기 화분인데요. 네, 직사각형이고 합식을 하기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여기가 넓어요. 14cm이고요. 세로가 8cm입니다. 요 폭은 네, 제한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화분이 네, 해바라기 화분이에요. 네, 이렇게 보셨죠? 원래 요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16,000원 적혀 있는데요. 요 화분이 4번입니다. 네, 금액은 4,000원 할인을 해 주셨어요. 네, 12,000원입니다. 14 곱하기 8입니다. 네, 4번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5번이에요. 네, 옆에 화분이랑 같은 디자인이죠.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종이컵 한번 대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화분은 네, 만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 원에 판매되고요. 사이즈, 여기는 네, 11 곱하기 네, 8cm 정도 됩니다. 8cm 내지 7cm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1 곱하기 8입니다. 네, 금액은 5번에 만 원입니다. 네, 아주 네, 무난하게 많이 쓸수 있는 화분이고요. 흙도 아주 통기성과 물마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6번입니다. 요 화분도 네, 가격이 할인된 가격인데요. 네, 만 원이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6번에 만 원이에요. 사이즈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종이컵 한번 넣어 드릴게요. 네, 위에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오므린 좁아지는 그런 화분이고요. 네, 요렇게 발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10cm이고요. 세로가 10cm입니다. 네, 이 아이는 그냥 6번에 주문하시면 네, 랜덤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색감이. 그래서 랜덤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하죠. 네, 10 곱하기 10. 금액은 6번에 만 원입니다. 다음 아이는요, 합식하기 좋은 화분인데요. 이 화분도 네, 아주 할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원래 가격은 16,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화분 네, 12,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내어주셨는데요. 얼른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합식하기 정말 좋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7번을 주문하시면 아무아이나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9cm이고요. 세로는 8cm입니다. 그리고 여기 폭이 6cm 정도 됩니다. 19 곱하기 8이에요. 이렇게 네, 나오죠? 그리고 네, 7번에 12,000원입니다. 네, 여기 아주 예쁜 네, 하트가 하나 붙었네요. 네, 포스트잇이죠? 여기 8번입니다. 요 아이는 9 곱하기 9예요. 네, 요 구나입니다. 구나. 워카인가요? 네, 요 아이가 네, 한 짝에 네,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신발 화분을 구매하시면 거진 네, 한 켤레를 사게 되죠. 이렇게 두, 이렇게 한 세트를 요 8번에 한 켤레, 네, 한 세트 들어갑니다. 네, 원래 금액은 2만 원인데 18,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여기 심으면 네, 깜찍하기 때문에 저도 요런 아이들은 예전에 많이 심었었는데요. 8번입니다. 그리고 9 곱하기 9예요. 네, 종이컵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렇습니다. 네, 한 켤레 18,000원입니다. 요렇게 빨간색 끈이 있고요. 그리고 색감은 아이보리인가요? 네, 갈색인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끈이 있죠. 네, 색감은 동일합니다. 옆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 켤레, 네, 18,000원 하실 때, 한 켤레, 네, 품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아이는요, 요 아이는 꽃신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 아이도, 네, 한 켤레에 원래 7,000원 샀던 아이입니다.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짝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한 켤레 하시면 14,000원인데, 12,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색이 있고요. 오렌지가 있고, 화이트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번호가 9번입니다. 네, 12,000원입니다. 여기 사이즈, 네, 제가 조금 종이컵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9번에 한 켤레 12,000원입니다. 네, 요 화분은요, 10번입니다. 이렇게 원형이 있고요. 사각이 있습니다. 요 사각은요, 11 곱하기 13이에요. 네, 종이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좁아집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 화분은 저희 그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화분이 네, 8,000원에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또 화분이 뭐 아주 예쁜 화분도 구매하실 수 있지만 요렇게 또 무던한 화분도 한 번씩 필요하죠. 네, 목대 있는 아이들 또 심을 때좀 편안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네, 전부 다 네, 10번입니다. 8,000원입니다. 사이즈 11 곱하기 13이고요. 세 가지 색상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라, 네, 연두, 파랑색이고요. 금액은 8,000원이고 11 곱하기 16입니다. 제가 하나 이들을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네,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11 곱하기 16입니다. 네, 종이컵 한번 넣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오,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10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는 11번입니다. 요 화분은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7.5 곱하기 5.5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이컵을 넣어드릴게요. 요 화분은요, 립톱스나 네, 아니면 코노 종류 아이들 이렇게 심어놔도 아주 예뻐요. 네, 아니면은 뭐 자제옷 같은 아이들 이렇게 새아이나 뭐 이렇게 심어놓으면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사각이라서 진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 화분은요, 5,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네 개나 이렇게 세트 구매하셔서요, 나란히 놔두고 진열해갖고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 화분이 꽤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요 화분이 네, 11번이고요. 네, 판매가 5,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색감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랜덤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12번입니다. 네,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네, 사각 스타일이고요. 네, 수제 공방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은요, 12번, 네, 금액은 그대로 2만 원입니다. 네, 12 곱하기 11입니다. 한 1cm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이면 11cm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률적으로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분은 제가 한 번씩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뒤에는 또 무지 스타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도 이렇게 무지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네, 색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색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종이컵도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배수구입니다. 아주 큼직한 아이도 있고요. 작은 배수구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무지 스타일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12번입니다. 네,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색감을 혹시 원하시면 네, 캡처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캡처하셔서 보내시면 네, 그 아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봄 색깔인 것 같아요. 예쁘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12번에 금액은 2만 원이고요. 12 곱하기 11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이 아이는 13번입니다. 네, 이 아이도 수제 공방 화분이라서 다육 아가씨 문어 아주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가로가 9cm이고요. 네, 세로가 10cm입니다. 이렇게 머리 외두인 아이들 심어 놓으니까 아주 잘 어울리던데요. 아주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화분입니다. 네, 원래 금액은 12,000원 했던 아이인데 13번에 금액은 만 원입니다. 9 곱하기 10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네, 앞뒤가 없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원래 가격이 12,000원 했었는데 만 원에 지금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하실 때 네, 몇 아이 구매하셔서 네, 나란히 네, 놔두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색감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랜덤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은은한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네, 이렇게 요 번호는 아닙니다. 13번입니다. 금액은 만 원이고요. 네. 네, 요렇게 있습니다. 네. 색감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캡처하시고요. 요 아이는 13번에 만 원입니다. 사이즈 9 곱하기 10이고요. 다시 한번 네, 종이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외두인 아이들 심으면 아주 네, 예쁘게 심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다음에 요 아이는요. 콩분에 가까운 소분입니다. 요 아이도 약간 멋스러움이 있는데요. 요 화분이 요 화분이 네, 13번에 다시 13번 다시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13 다시 1번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되어 있는데요. 8,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8,000원. 그리고 사이즈는 5.5 곱하기 9.5입니다. 안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아이가 13 다시 1번입니다. 금액은 네, 만 원이 아니고 8,000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멋스러운 네, 목대 있는 아이들, 작은 아이들 네, 심어도 아주 네, 깜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개 정도 심어놓고 나란히 보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여름이라서 아주 시원한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이 화분이 네, 13-1번 네, 금액은 8,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배 화분입니다. 14번인데요. 이 화분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었던 화분인데요. 이 화분은 14번에 네, 12,000원이고요. 19 곱하기 6입니다. 네, 색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아무 아이나 네, 주문하시면 네,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15번입니다. 네, 롱화분도 아주 판매가 많이 되었던 화분인데요. 7 곱하기 16입니다. 종이컵 요렇게,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일률적인 모양이 아니고 손으로 만든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요. 모양이 다양하게 있고요. 앞뒤가 없습니다. 15번에 네, 7 곱하기 16이고요. 네, 금액은 12,000원입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네, 이 아이는 가로가 13cm이고요. 네, 세로가 6.5입니다. 이 아이 16번인데요. 네, 금액은 4,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합식을 해도 예쁘겠죠. 네, 종이컵입니다. 사이즈 종이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17번입니다. 네, 17번이고요.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네, 24cm입니다. 24cm고요. 세로가 9cm입니다.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 아이 밑에 안 보여드렸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요 아이가 화이트색이고요. 뒤에는 블랙 계열입니다. 네, 밤색에 가까운 블랙이에요. 17번에 네, 금액은 할인을 해주셔서 13,000원에 판매가 되고요. 24 곱하기 9입니다. 네, 요렇게 넣어드리고, 요 아이는 요렇게, 발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가 되어 있죠. 네, 무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주종 지금은 요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할인을 사장님께서 많이 하나에도 있고요. 네, 할인을 조금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렴하실 때또 구매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미미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또 다시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살짝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환절기,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